우회전 안 해요? 참거리죠? 사람들이 지나가네요? 잠깐 멈췄다가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을 보시는데요. 자, 길이 좁죠? 차 두 대 교행이 어렵죠? 요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요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. 요 도로는 차 두 대가 지나가려면 무진장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 좁은 도로입니다. 여기에서 우회전합니다. 사람들이 오니까 잠깐 멈춰요.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제 우회전 들어가는데 요 차랑 붙였습니다. 요 차는 직진이고요. 요 차는 우회전입니다. 어느 차가 먼저 교차로 진입했나요? 직진 우선 따지지 않습니다. 어느 차가 삼거리에 직진 우선 우회전 대 직진 그렇게 안 따지고요. 어느 차가 삼거리에 삼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했나요? 1번 우회전 차가 선진입했다. 2번 직진 차가 선진입했다. 직진 차가 선진입이라는 분들 계시네요. 모하나니님 누이님도 직진 차가 선진입. 1번이 더 맞네요.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우회전 차 선진입이라고 그러셨습니다.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왜냐? 여기에서 사람들 때문에 잠깐 여기 보이죠? 여기 보세요. 상대차 여기 상대차 보여요? 거기를 잘 보세요.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 이제서 오는 차랑 우회전차가 먼저 들어간 걸로 보이죠? 블박차 먼저 들어가고 거울에 보니까 상대차가 나중에 들어오는 게 보이죠?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. 이게 직진차예요. 어떤가요? 누가 먼저 들어왔죠? 직진차가 먼저 들어왔어요. 상대차 서 있었습니다. 상대차는 보세요. 사람들이 순간 멈춥니다. 멈춰 있길래 내가 갑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때립니다. 이게 바로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입니다. 한쪽 영상만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블박 왜곡, 블랙박스의 왜곡, 블랙박스가 보여주는 것이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요.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블랙박스를 볼 때는 항상 그럴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양쪽의 영상을 봐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위에서 찍은 CCTV를 봐야 됩니다. 저는 이것만 볼 때는 처음에는 이게 사거리야, 삼거리야? 전 아까 그 상대편의 영상 늦게 봤어요. 처음에 이걸 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. 반대쪽인데요. 보시죠.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? 지금 이 영상에서는 뭘 볼까요? 상대차의 바퀴를 보세요. 이 바퀴를 보세요. 섰죠? 직진차. 직진 대 우회전이면은 뭐가 우선입니까? 직진이 우선입니다. 직진차가 들어갈 때 상대차가 서 있습니다. 그때 상대차가 서 있으면 갑니까? 안 갑니까? 내가 우선권 있고 상대차 서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데 그때 나를 못 보고 오른쪽만 보고 오는 사람들 다 지나가니까 이제 다 지나갔지 해서 그쪽만 보고 우선권 있는 차가 상대가 제가 항상 그러죠. 내가 우선권 있다 하더라도 혹시 상대차가 나를 못 보거나 나를 무시하고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속도를 줄여라.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상대차가 계속 올라오면 빵 해라.
그차 그래서 그 차가 쓰면은 내가 지나가고 안 쓰면은 내가 브레이크 잡아 속도 줄이고 있어서 가서 꼭 잡으라. 그럼 내가 쓰고 그 차 보내고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내 사고를 안 당한다. 근데 지금은 내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. 상대차가 멈춰요. 아, 요 사람들 전부 다 스마트폰 하면서 가네요. 보행자들 매우 매우 위험해요. 이건 공부할 게 많네. 여기 봐.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인도 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만 스마트폰 차도로. 이제 가는데 요 과속방지 도에 올라서 이제 쑥 내려가는데 이 차가 오면은 자기한테 양보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가는데 턱 치면은 먼저 가세요 라고 해놓고 가는데 턱 하면은 엘리베이터에서요 네 먼저 내리세요 라고 내리는데 또 턱 먼저 내리면 그럼 똑같아요. 상대측은 그러겠죠. 70대 30이라고 그러겠죠. 직진 대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 70대 30, 80대 20 얘기할 겁니다. 아마 양보 8대 2. 근데 지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. 상대차가 멈춰주는데 여기에서 보세요. 상대차 바퀴 보세요. 여기 이 사람 때문에 멈추잖아요. 멈춰서 나는 내 앞이 뻥 뚫렸어요. 일방통행길이고요. 맞은편 차도 안 와요. 그래서 맞은편 차 없죠. 일방통행이니까 이제 가는데 섰던 차가 이때 그러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 아 혹시 움직이실 거예요? 빵빵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. 상대차가 저렇게 양보해주기 위해서 멈춘 걸 생각하고 내가 가면 되는데 아니야 가끔 가다 보니까 한문철 TV 보면은 멈췄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. 그러면 그럴 때 나는 뭐 혹시 모르니까 창문 열고 빵빵 저 먼저 가도 돼요? 그러고 가시는 손 들어보세요. 그런 분들은 운전하지 마세요. 이번 사건은 100대 0 의견입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마치 우주정거장 같지 않아요? 네. 이거 뭘까요? 이 포가락해 이거 뭘까요? 이거요. 구청에서 모자이크 해준 거예요.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렇게 해서 줍니다. 나머지는 여기에 사람들도 있고 간판도 있고 이런 거 간판이에요. 예, 그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모자이크 해줘요. 구청에서 이거 공짜로 해줘요. 돈 안 받아요. 이거 구청 직원들이 모자이크가 좀 허접하지요. 예, 통으로 모자이크를 합니다. 그래도 사고 내고 남아있잖아요. 근데 경찰에서 못해줘요. 왜 못해준지 모르겠어요. 정보공개 청구 인용됐어요. 근데 경찰은 못해주고 다른 데다 외주업체에다 맡긴대요. 그럼 10만원인가 뭐 얼마씩 준대요. 구청은 그냥 해주는데. 그래서 경찰도요 좀 배우세요. 최소한 교통사고 조사관은 요 정도만 해도 돼요. 모자이크 경찰청에서 그걸 갖다가 좀 모자이크를 좀 배우라고 그렇게 하세요. 이거 모자이크 하려면 돈이 몇 백만 원 드는데 모자이크 하실래요? 본인 돈 들여서 하실래요?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. 그 몇 백만 원 든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. 근데 아 지난번 50만 원 주고 했다는 사람도 있었던가. 그건 바가지 옴팍 쓴 거예요. 한 10만 원 정도 주고 했다는 것도 또 봤는데요. 보험사에다 항소해달라 했더니 항소하려면 변호사 비용 500만원인데 누가 달라고? 그 얘기랑 똑같아요. 왜 변호사 비용을 왜 계약자가 냅니까? 보험사가 내고 그리고 50만원밖에 안 들어요. 항소심 소액사건은.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? 경찰관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외부업체에 맡기는데 외부업체가 그렇게 좀 뭐 바가지 씌웠는지는 모르죠. 근데 경찰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 조사관이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. 이거 구청에서 한 겁니다. 딱 보면 알아요. 구청에 CCTV를 확대해갖고 나머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착 해갖고 나머지 그냥 뿌옇게 블러 처리하고 뭐 집중 잘 되게 잘했어요.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습니까?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CCTV 정보에 청구할 수 있어요.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해줍니다. 검찰청에 있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해줍니다. 블랙박스 영상, CCTV 영상. 저한테 그렇게 받아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경찰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죠. 경찰서에 있는 CCTV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절대 못 해줍니다.
근데 정봉계 청구해서 받아들여서 왔어요. 안 돼갖고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해서 받아들여서 저한테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겁니다.